전화 왔어요. 여보세요? 어, 네, 사연이에요. 너무 재밌게 하고 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그 비전이라고요? 아니요, 몰라, 끌었어, 끌었어. 자, 맞습니다. 2000만 원. 오, 이네임 잘 왔습니다. 응답이었어, 처치했어, 파키, 파키야. 네, 아, 정말 파키야. 아, 여기 밑에 이렇게 뜨네요. 네, 지금 갱신되었습니다. 갱신되어 가야 되는데 저희가 모든 걸 다 공개해드리면은 사실 예 재미가 없잖아요. 재밌는데요? 완전 재밌네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MMORPG라는 게 예 다중 접속 온라인 게임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 사실은 그 모험자가 그 게임 내 월드에 접속을 해서 여러 가지 역할 수행도 하고 경험도 쌓고 자신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네 그, 알아요. 그 전체 공개하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저희가 그런 방식을 너무 이렇게 저희 불소 TV가 강요하는 것 같아서 아까 말했던 엘리베이터. 네 엘리베이터. 예 이 친구부터.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사랑을 나눴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우리 3층을 같이. 네 난잡하네요. 3층으로 가야죠. 2층과 3층 가야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가 빠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동안 지금 그냥 2층 은광역사 잡았는데 예, 저희 혹시 뭐 범인님 댓글 같은 거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순간 7층으로 가기 전에 말씀드리니까 함주 계신 분 댓글 6만개들 빠졌습니다. 아니 이거 사무실에서 컴퓨터 20대 켜놓고 댓글 막 쓰는 거 아니야 알바? 이거 누르는 근거 주문이 10개 쏜다니까 지금 난리 났어요. 아~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10만이 안 됐습니다. 10만이 되면 여기서 다섯 분을 더 추첨해서 이글거리는 금각, 이글거리는 육각금어도 주머니. 네. 여러분 제가 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쏘는 거 제 얼굴이 쓰는 거예요. 오늘은 제가 메인 MC죠. 가족 여러분, 제가 메인 MC 아닌가요? 사실... 제가 쓸 거예요, 제가. 네,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나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쏘기, 가위바위보. 안 내면 못 쏘기, 진짜. 안 내면 못 쏘기, 빨리 하라. 안 내면 못 쏘기, 가위바위보. 그럼 다섯 개, 보미님 이름으로 쏘는 거 박수. 그러면은, 아 진짜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아, 그냥 다 쓸 거야. 제 팬분들 죄송합니다. 알았어. 나 그만할게. 네, 지금 가족분들께서 예 보미 BJ님께 칭찬을 하시거나 예 불소 TV를 응원해 주시거나 혹은 질문 예 많이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신선한 질문 또 혹은 뭐 웃긴 캐릭터명 이런 거 뽑아가지고 아, 예, 다섯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미님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어 여기 왔어. 말씀드린 거 왔어. 말씀드린 순간 온 거 같아. 왔는데. 네. 왔는데 그 전에 댓글 그 전에 하나. 댓글 한두 개 보고 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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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냥 이분 너무 불쌍해서 드릴래요. 어떤 얼마나 불쌍하길래. 댓글 한 3,000개 올렸나 봐 혼자서. S쪽. 네. 고민님 선물 좀. 점점점. 점점점점. 어. 근데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아까 약속한 게 뭐냐면 10만 개를 넘기면 준다기 때문에 아직 10만 개가 안 넘겼어요. 아. 근데 불쌍하니까. 불소 TV 그거 줘봐 그거. 아 그거 좀 딴 거 들어. 이분은 불쌍하니까. 아, 그래 그냥 불쌍하니까 불소 TV. 불소. 아 그렇다 그 사람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 지금. 아니 고객님한테 불쌍하다고. 불쌍하게 뭐야 지금 떳떳하게 지금 한 달에 23,000원 개조놓고 열심하는 사람인데. 아니. 아니 그래도. 지혜미 하나 잘리는 거 보고 싶어요 지금. 아 이분께 불소 TV 스페셜 아이템 상자 드릴게요. 예. 불소 TV 스페셜 아이템 상자 제가. 자 이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글거리는 육각으로 주머니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10만 개가 돌파가 넘으면 기회 있으니까. 네. 있으니까 그때. 다시 한번 댓글 올려주세요. 네네. 지금은 어, 아직은 10만 개가 안 넘었으니까 불소 TV 그거 주는 거지. 그러면은 불쌍한 게 아니라. 아, 그러니까. 나 정리한 거야. 예, 정리를 해드리자면 제가 정리할게요. 이분 이해해 주실 거예요. 예, 예 지금 저분께는 저희가 일단 스페셜 상자를 드리지만 10만 개가 넘으면은 거기에 아니, 이글거리는 육각으로 바꿔준다는 거 아니에요? 바꿔주는 거. 와, 10만 개가 넘으면 바꿔줄게. 어, 괜찮다, 괜찮다. 아, 진짜? 어, 멋있어.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까? 가능하답니다! 좋습니다! 10만 개, 2분 오늘 10만 개 넘을 때까지 할 것 같아. 제작진 좀 쿨합니다. 네. 아이디 다시 S쪼롱이 S요. 저희가 복사해놓겠습니다. 아, 복사해놓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예. 죄송하죠? 말씀드리는 순간. 한 줄 게시판. 네. 7만 개! 돌파했습니다! 아, 기분 좋다, 기분 좋다! 예, 저 가족 여러분들 오늘 저희 뱃속에 있는 그 고기들이 다 가족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힘찬 댓글과 응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그리고 15마리 넘으면 오늘 여기 팀장님이 와 계세요. 팀장님 오늘 저희한테 한우 쏘겠다고 합니다. 아니 오케이 팀장님 콜! 15만 댓글 넘으면 오늘 김영태 엔지 형님 왔을 때도 15만이 안 됐거든. 맞아요, 15만 넘으면 오늘 한우 쏘겠습니다. 우리한테 한우 먹자 한우. 아 나 흥분했어 지금. 아 지금 제가 잠깐 사설인데 사설인데 좀 사설이긴 한데 이제 그 게스트분들이 여기서 앉으셨잖아요. 제가 계속 MC 하고 있다가 여기 앉았잖아요.
아씨 이런 기분이었어? 네, 네, 그런 기분이었어요. 네, 아, 빨리 지금 예, 7층 갑시다.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예, 지금 7층에 도착했는데 네. 또 화면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바로 우리는 7층으로 온 거예요? 네. 화면 보여 주세요. 그래! 신들이 괜찮다 우리. 예, IT 강국이 어우 이러시면은 이거 뭔가 설명 좀 해주세요. 갑자기 예, 비가 오네요. 진짜, 예, 오늘 같은 날씨에 날씨가 허벅겼네. 예, 오늘 같은 날씨처럼 비 오고 천둥번개 치고. 오. 예, 정말 와 이거 캐릭터 만들어주신 분 저희 제작팀 기술 감독님이신데 정말 캐릭터 섹시하게 만드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여캐릭이야 또 여캐릭. 남 캐릭 좀 섹시하게 만드는 아니에요. 근데 아니 제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서버 유아독 쪽인데 네. 여기는 제 암살자는 남 캐릭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금강 역사에서 준 옷 그거밖에 안 돼요. 남자 캐릭은 너무 천파적이야. 네, 여튼 네,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네. 네, 지금 보면 정화도죠. 네, 지금 태오란이 네, 시도를 했다가 지금 태오란 시도했고 친구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 호란이는 빠이 호란이 빠이. 네, 저희가 뭐 중간에 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나저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까지 다 업데이트 후에 저희 가족분들께서 할 수 있게 제가 조금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진행을 하는 동안 네.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후추정뱅이 할아버지가 있어요. 자네는 어딘가나 꼭 있어 이런 사람. 네, 정화도 근데 어디서 봤나요? 자네였나? 후수 게임하다 나와 결혼자가 고민이 아세요? 양보할 생각은 없는 회사로부터 후수할 때만 캐스터가 네네 맞아요. 네. 정확히 보셨네요. 네. 제가 볼 때 고민 같은 경우는 그냥 레벨업만 업데이트로 네. 올라갈 배우의 후보들이 그런 부분이고 보통 이제 캐스터 올라가 고민님은 그래도 그 캐릭터 하나하나 보는 네. 그런 고객 성향을 갖고 있고 저희 희영님은 뭐 성대모사만 덕후 오덕후야 저분 희영님 오덕후야 예 지금 보시는 순간 또 무협영화처럼 싹 하면서 예 또 사라졌네요. 이 정화도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제자라 들었나? 공석군의 마지막 제자. 오 정화도 28만. 와 피 장난 아니다. 예, 이거 어떻게 잡아? 가족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층은 약한 이유가 있었어. 예, 제가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예, 아쉽지만 시간 관계상이라는 점 예,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도전 하세요. 도전 고고씽 고고씽 네. 네. 자 여러분 지금 도전을 말씀드린 순간 댓글이 무려 9만 돌파했습니다. 9만 돌파 그러면은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범인님이 지금 무신의 탑을 보니까 너무 흥분해가지고 아 나 너무 흥분했어. 예 지금 아, 가족분들이 내 목소리 안 들린다고 지금 막 죄송합니다. 예 제가 조금 목소리 크게 만들도록 할게요. 목소리 만들어? 어, 예 목소리 좀 크게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높이세요. 예 제 그럼 저 정화도 플레이를 예 전에 아 죄송합니다. 아, 자꾸 형님. 시간 끌어서 정말 죄송한데요. 네네네. 네 저는 오늘 좀 약간 가족분들처럼 보는 입장이에요. 네네. 어떠셨어요? 범인님 너무 시끄러워요. 범인님이요? 범인님 좀 조용해 주시고요. 지금 네. 범인님 흥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자꾸 이렇게 손가락으로 우리 가족 여러분한테 이렇게 삿대질하면 어떡해요, 범인? 아 절대 삿대질 안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저 삿대질한 게 아니라 네.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네네. 제가 허심탄회하게 와, 질문을 와. 한 거예요. 그리고 제 유행어 한 마디 하고 끝나겠습니다. 뭐 결국에 지지하기에 네. 자기 피할 만해. 네. 여러분 도배는 벽에다 게시판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안녕. 화면 돌려주세요. 화면 돌려주세요. 저 쓸데없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댓글 10만 개 넘었습니다. 댓글 10만 개 넘겼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10만 개 넘겼으니까 저 이분께 백호미사 일단 백호미사 감사드립니다. 저 이분께 선물하나 드려도 돼요? 어떻게 드리세요? 아, 진짜 드리세요. 네. 아이디 신쿵님 신쿵님 키읍우미음 신쿵님께 네. 저희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범아 제발 좀 닥쳐라. 범아 제발 좀 닥쳐라. 이분께 이글거리는 육각 큰 거에서 주머니 쏘겠습니다. 고마워요. 닥치라고 해줘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왜 욕, 예. 욕하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아니. 범인님을 조금 조용히 하도록 하고 예 바로 가족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도 덤벼라. 정화도. 정화도 범인님 레디. 어, 떨려가지고. 떨리지 마세요. 아 여기 앉으니까. 내가 올 때 못 잡을 것 같아. 얼굴도 너무 빨개지고. 예, 일단 가족분들께 이거를 깨면은 더 많은 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일단 고고씽. 고고씽. 자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지금 여러분께서는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 11만 개 돌파 박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15만이 되면 지금 앞에 팀장님 계시거든요. 저희 오늘 회식 한우 아우 횡성으로 한우 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한우 먹게 해주세요. 아니 여기가 이제 그러잖아요. 막 욕하면 주고 칭찬하면 왜 선물 안 주냐고. 칭찬 많이 해주세요. 선물 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지 마. 욕해서 준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선물 주면 미안해 하잖아.
이 사람이 나한테 뭘 했기 때문에 선물 좀 미안하다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욕하지 말라고 주는 거예요. 어, 저 죽을 것 같아요. 빨리 물려. 빨리 물려. 물려. 자, 지금 피아나의 이제 플레이 상황을 네. 정화도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면서 하세요. 일단 정화도는 검사 계열의 클래스죠. 아, 검사 계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아까 이미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희 그... 어, 오연배기! 야야야! 오, 오연배기 검사 네. 오! 어? 우와! 방금 스킬 뭐야? 짱 멋있어! 오, 예! 어, 야, 어, 어! 어, 죽었어! 아니, 저 잡히면 끝나요? 저기요. 저기요. 빨리 옮기 나가서. 아니 운영자 게임을 더럽게 못하네. 빨리 몸 밖으로 나가서 옮기하라 막내야. 아 진짜 장화도 잡아야죠. 가족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정말 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가족 여러분. 그러니까 한 번 더 네. 시청자 여러분한테 한 번 더 기회 드릴까요? 한 번 더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제작자 여러분이 시청자가 아니에요. 제작자 여러분이 시청자. 아, 지금 제가 여기 지금 예, 살짝 제가 살짝 게시판 예, 댓글을 봤는데 세 번 맞고 죽었네. 확실히 7층은 좀 세긴 세네. 1층은 좀 왜 이렇게 죽어야 했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 지금 이 자리에 앉으니까 아 이 자리에 앉으면 사람이 만신창이가 되는구나. 댓글 중에 저런 게 있어. 웅기의 막내야. 웅기의 막내야. 네 알겠습니다. 예, 응, 예. 응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GM 희환아와 함께하는 무신의 탑 예 지금 도전 정화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응기하는 동안 저희가 아까 약속했죠. 10만 개 댓글이 네? 넘으면 이글거린 육각근 가서 다섯 분 드렸는데 아까 한 분 드렸으니까 네 분 더 나왔습니다. 자, 한 분 추첨해 주세요. 저 이분 완전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 더블베리님. 더블베리님. 뉴스TV 24시간 방송해 주세요! 잠깐 우리 죽어. 우리 24시간 방송 죽어. 24시간 안 하고 밥도 먹어야 2시간 40분으로 줄여주세요. 일단 마음만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복사하시고 네, 이글거린 육각근 가서 주머니 쏘겠어. 네, 그럼 말씀하시는 순간 예, 지금 제가 음기조식이 끝났으니까 네. 예, 가족분들의 힘을 딱 제가 실어서 네. 한 번 더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도전! 도전! 자, 일단 감기 준비! 시작부터 어이, 제가 잠입을 했는데도 네, 보셨죠? 네. 잠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5분 남았네. 2분 더 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읽어버린 육각근 주머니 2분 더 남았습니다.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네. 좋습니다. 내가 볼 때 못 잡는다에 내 손도가 진짜 모든 걸 걸린다. 너 뭘 볼래? 아 근데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무슨 성대모사 이거 깨알같이 상한 거 없는데. 거기님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개인적으로 하시고요. 지금 자 알았어 장난치자. 해봐요. 이게 7층이 마지막이에요? 맞아 7층이 마지막인가? 네. 저 그거 궁금해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맨날 비밀이야! 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훔쳐와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 무슨 가짜 새끼 이렇게 훔쳐오는 게 많아 여기는. 그러니까요. 어, 회사가 대기업인데. 나 사진 반송 하나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요. 아 한 번 해줘 사진 반송. 오케이 하나만 해요. 7이잖아요. 그래? 뚜뚜루님 뚜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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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라 뚜뚜루님 오 장판가 장판가 야 여기도 장판가 야 장판이 멋있다 오 컴보네 야 컴보 여기까지 해도 되죠? 창피해서 못하겠어요 아니 창피해서 못하겠어 야 청하도가 정하도 저 있어 이거 있어 내가 쳤어 정화도가 콤보를 쓰냐 여러분 예 정화도입니다 정화도 야 오연배기 같은 걸로 들어와서 그러게 걸리니까 뛰어온 다음에 승룡가처럼 파키 하니까 네. 그냥 운영자 나가 떨어지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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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찬스 쓸게요 찬스 아, 제가 저희 운영팀에 예, 암살자분들이 지금 여기 많이 계신데 네. 예, 그 중에 저와 함께 암살자를 하고 오시고 저 같은 이제 암살자가 아니라 예, 실제 암살자입니다 저희가 스크림을 모시겠습니다 스크림? 예 박수! 스크림! 자 암살자를 이분이 왜 모셨냐 저희 GM 희한아님은 솔직히 암살자가 아니라 암찰자예요 암살자 실력이 이 회사 내에서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는데 이분은 알았어요 이분은 상위 1% 상위 1%이기 때문에 실력을 그러면 직접 잡을 수 있는 거죠? 화이팅! 잡을 수 있어요? 화이팅! 우리 화이팅! 자 스크림 응원 댓글 올려주시는 분에게 스크림 가면 드리겠습니다 자 스크림 렛츠고! 렛츠고 빨리해 시끄러 아 말도 안 해 내가 시끄럽지 역시 달라. 역시 진짜 들어가는 게 달라. 진짜 화려한 컨트롤이 될지. 나무토마, 괜히 쓴 것 같아. 좀 약간 스킬이 좀 다른 것 같아. 확실히 좀 키아나님보다는 뭔가 좀 더 멋있게. 좀 오차 못하는데? 뭐야, 물약 먹는데? 아, 좋습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보미님 네. 댓글 같은 거 좀 하시죠. 그래요. 아 댓글 저 아까 하다가 망고 할게요. 사진 방송. 사진 방송해요. 네, 괜찮아요. 뚜뚜루님 네. 보미님 예뻐요. 우와. 이분께 이글거리는 육가 동화도 주머니 쓰겠습니다. 그래요. 사진 방송 그냥 심심타면 이해할게. 순간 지금 피를 벌써 3만 정도 뺐습니다. 아 정화도가 확실히 세네. 1렘하고 2렘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좀만 2,000개만 더 올라가면 15만이 되면 저희 팀장님께서 오늘 한우로 쏘기 때문에 여러분들 15만 14만이 넘었어요. 14만이 넘었습니다. 14만이 넘었습니다. 자 정화도 피 지금 6만께서 22만 됐습니다. 자 추천 날리고 이거 7에 맞으면 안 되지. 이거 장판 맞으면 안 되고 오 야 스킵 이거 뭐야? 오 완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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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 안 되죠. 어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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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는 거예요. 네, 예, 그 가정 여러분, 그 처음에 육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네, 네. 여러분 15만 개 넘었어요. 15만 개. 야! 팀장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을 먹게 생겼어요. 팀장님 오늘 시합은 250만 원 나오겠구나. 예, 예. 저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 제가 전해 드릴게요. 아, 예, 저희 팀장님. 예, 불소, 예, 블레이드 앤 소울 GM팀, 아, 운영팀, 예, GM팀, 운영팀, 예, 저희 상위 1% 암살자분께서 스크린 가면을 쓰셔가지고 안 보여서. 아, 예. 핑계예요, 핑계. 아, 핑계. 예, 아쉽지만, 예, 무신탑 만약에 공략을 했으면 제가 더 보여드릴까 했는데, 아쉽게 그냥 공략을 못 보여드려서, 네. 어이씨,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무신탑 여기까지예요? 네, 무신의 탑은. 근데 정하다가 너무 세요. 오늘 이거 잡으려고 그러면 시간 부족할 것 같아요. 네, 아니면 저희가 또 다음 코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네. 제가 가족 여러분들께 오늘은 이제 무신의 탑을 보여드렸지만, 네. 혹시 모르죠? 제가 또 링검사를 빼올 수도 있고, 오, 저, 예. 네. 보니까, 네. 링검사 또 빼와요. 아니, 제 목이, 이렇게 해도. 상관없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혜나님께서 도둑질을 좀 할 수 있도록 네네, 도와주세요. 하지만 제가 여기 앉았을 때 좀 만신창이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은 정말. 나중에 진짜 막 다양한 거 갖고 올 수도 있어요. 아, 좋아요, 좋습니다. 지금, 예, 파이팅. 예, 좀 릴렉스를 해서. 제가 16만 개가 예, 넘었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예, 저희 이제 불소 관련된 분들, 이제 모든 관련 팀분들이 항상 많은 컨텐츠를 준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사실. 노력하는 거 예, 좋은 것 같아요. 예, 기획자분들이랑 개발자분들이 뭐 여러분들께서는 제 탕이다 이러면은 저희도 솔직히 뭐 할 말은 없지만 예,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몇 년이나 더 앞서 나가 있어요. 예, 사실 뭐 6개월 1년 더 미리 개발을 하고 계신데 이제 그거를 이제 더 완벽하게 구현하고 좀 더 멋있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이런 비라든지 뭐 번개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예, 디자인하고 그런 꼭 그렇게 열심히 하면 꼭 유저들은 버그를 찾아내고 감사합니다. 네, 버그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해, 한국 사람 유저도 대단해. 하여튼 여태까지 병 줬으니까 약도 좀 주세요. 알았어요. 또 네, 그래야지 개발하는 것도 네. 인정합니다. 또. 네, 저희가 또 일할 때 힘도 나야 되니까. 좋아요. 네, 응원 댓글 오늘 많이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16만 개 돌파했어요. 네. 16만 개 돌파했습니다. 네, 정말 다시 한번 백금이나 드릴게요. 백금이나 16만 개 돌파. 우리 한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짜 보러 갈 거예요? 팀장님 앞에 있어요? 약속했어요. 약속했어요. 카메라 비춰봐. 약속해. 카메라 비춰봐 진짜. 오케이 오케이. 카메라 비춰. 얼굴 비추면 저 돌아다니기 힘들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나는요? 예? 나는 지금 나 팀장님이 솔직히 얼굴 좀 크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꽉 찰까봐. 오늘 막 나간다. 네, 여태까지 예, 무신의 탑 GM 희한아와 함께 해주신 예, 저희 가족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여기 BJ분 두 분들께서 오늘 하루 종일 진짜 오늘 되게 많이 건의를 하셨어요. 스페셜 상자가 뭐냐, 우리 이글거리는 거 달라. 그럼요. 예, BJ분들이 진짜 적극적으로 저희 예, 불소TV 관련자분들께 예, 제작진분들께 항의를 해서 얻게 된 걸 여러분들께 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BJ분들께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네. 예, 앞으로 이제 다양한 거 예, 뭐 다양한 선물 더 네. 많이 드릴 거고 다양한 코너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는 그 주머니는 공격력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마 공격력을 나오시길요. 그러면 예, 저희 마무리 인사하고 네. 다음 코너 진행을 하기 전에 무신의 탑 영상 한 번 더. 오, 그렇지. 한 번 더 보고 싶어. 한 번 더 보고 싶어. 네. 한 번 더. 무신의 탑 영상 한 번 더. 마이크 한 번 더. 한 번 더. 잘 만들었어. 잘 만든 잘 만들었어. 보여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불사TV 메인 MC BJ 희영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무신의 탑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너무 정신없고 재밌는 방송 즐기셨나요? 자, 이제 저와 함께 조금 쉬어가면서 커피도 한잔 하시고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싶지만 보내드릴 수가 없고요. 제 일단 제 친구 엘비 좀 불러주세요. 엘비! 엘비! 마이 프렌드! 엘비 마이 프렌드 잘 나오고 있나요? 얼굴 크기가 좀 차이 나네. 네, 엘비와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 조금 쉬시라고 제가 코너 속에 코너 준비했습니다. 자, 어떤 코너냐면요, 바로 NPC 성대모사 누군지 맞추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반응 좀 주세요. 네, NPC 성대모사를 할 거예요. 이 NPC가 누군지 스샷을 찍으셔가지고요, 우리 블레이드 소울 이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뭐 황당한 답변, 뭐 재밌는 답변 괜찮습니다. 저희가 제가 두 분 뽑으셔가지고요, 랜덤 의상 3자 드릴게요. 이제 날씨도 추워지시는데 이제 겨울 한철 따뜻하게 나시라고 제가 의상 랜덤 상자 두 분께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작합니다. 아, 떨려. 잘 들어주세요. 이곳 달샘은 물이 맑아서인지 선녀들도 목욕을 한다고 해요. 전 아직 보지 못했지만요. 네. 화중사형인데? 화중사형은 막내야 반가워 이거고. 아까 했던 거 문제. 이곳 달샘은 약간 틀리잖아요. 아닌가? 화중사형 시작. 막내야 반가워. 문제 시작. 이곳 달샘은. 네, 잠깐만요. 여러분들 확인하셨죠? 네. 네. 근데 너무 어려운가요? NPC 찾기가? 아니요. 힌트 주세요. 하나 드릴게요. 힌트는 그럼 이 NPC가 있는 지역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치유의 샘입니다. 치유의 샘에는 치유의 샘에 있는 여자 NPC고요. 네, 이 NPC를 찾아가지고 이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네, 제가 랜덤 의상 상자 두 분께 드릴게요. 네. 네, 이제 다 쉬셨죠? 다 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음 코너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 이동이 있겠습니다. 뿅. 뿅. 요마. 네, 여러분 또 범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솔직히 네, 제가 무신의 탑 소개할 때 잠깐 말씀드리자면 좀 흥분했어요. 왜냐면 유저분들이 첫 방송부터 뭐 니네가 미공개 업데이트를 말한다 했고 또 개발 되지 않은 거 말한다 했는데 이제 와서 말씀드린다는 점 죄송하고, 네, 하지만 제가 유저분들의 입장에서 허심탄회하게 질문했으니까 약간 흥분하고 약간 언성이 높았던 점 양해 부탁드리면서 이번 코너 공략을 부탁해 코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을 부탁해는 오늘 어디 던전을 가나요? 오늘은 삐삐상어왕을 공략하도록 갑니다, 하겠습니다. 갑니다. 네. 삐삐상어왕 갑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네, 저희가 전 서버 유저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제가 한 서버로 찾아갑니다. 네, 서버를 일단 골라야 되죠. 근데 그냥 찾아가면 안 되니까 공평성을 두기 위해 자꾸 삿대질 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공평성을 두기 위해, 네, 죄송합니다. 삿대질 아니에요. 네, 손을 약간 붙여버릴까. 공평성을 두기 위해 제가 탁구공으로 32개 서버를 붙여놨어요. 네. 예, 붙여놨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랜덤으로 뽑아서 한 서버로 찾아가니까요. 거기서 삿대질 하지 마시라니까. 예, 거기서 찾아가니까 거기서 여러분들 저한테 면접을 받고, 네, 면접 제 마음입니다. 네, 우리 오늘 면접감이고요. 예, 면접감입니다. 저한테 기사입니다. 면접을 받고 랜덤으로 세 분을 추첨해서 저랑 함께 피피상왕을 같이 돌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허락한다. 엘비 이거 좀 줘. 네, 주세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세요. 자,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36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네, 오, 보시면 뽑아주세요. 여기 보시면 부서TV, 부서TV. 자, 여러분들 피피상왕 공략하기입니다. 자, 일단은 네, 여러분들 의심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정도 다 있어요. 일단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네. 확인 좀. 자, 확인 좀. 일단은 자, 두 개 정도. 아이고. 자, 주셔서 빨리. 자, 네, 저희가 이 확인 부탁드릴게요. 네. 서버를 네네 정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공 보세요. 거기 서버 어디죠? 공명정대. 공명정대 서버. 또 거기는 혈풍형우 서버. 자, 누세요. 자, 누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아니야. 주세요. 자, 거기 또 빠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네, 저희가 왜 서버 누구 해주세요. 네, 왜 서버를 뽑죠? 서버를 뽑으면 한 서버밖에 못 가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왜 서버를 뽑는 이유는요, 같이 파티를 해서 같이 공략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서버를 뽑는 거죠. 자, 전 서버 유저분들 어느 서버인지 모르니까 다 피피상어왕 앞에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미님이 오늘 너무 흥분하셨어요.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원래 공략할 서버는 두구두구 해주세요.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그럼 우리가 서버는 바로 자, 뽑혔습니다. 빨리 뽑았어요. 빨리 네, 뽑혔습니다. 자, 여기 어디야. 잠깐, 태산북두 서버. 자, 여러분 제가 직접 갈게. 태산북두 서버 여러분들 지금 네, 축하드립니다. 자, 이거 봐봐.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요. 제가 썼는데 태산북두.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범인님과 태산북두에서 네, 네, 우리 가족분들하고 같이
파티를 맺어가지고 핏빛 상황을 공략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저는 바로 제 검사 캐릭으로 태산북두 섭 핏빛 상황 앞으로 가겠습니다. 채널은 비밀입니다. 네. 자, 가기 전에 오늘 희영님. 네네. 핏빛 상황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핏빛 상황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핏빛 상황은요, 충각단 동해안 등의 동해안대 본거지로요. 네. 바다뱀 보급기지 옆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주로 43에서 46 레벨 몬스터가 등장하고요. 네. 네, 내부에 등장하는 네임드 몬스터를 공략하면 바다뱀 보급기지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화려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있으십니다. 네. 네. 제 참고로 태산북두 제 아이디는 태산북두 BJ 범이라는 아이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핏빛상황 앞에 제가 지금 채널은 1채널 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 앞에서 제 앞에서 줄을 서 주시면 저가 이제 면접을 통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통하여서 길거리 생활 통하여서 제가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하라고 했습니다. 저한테 시끄럽다고 하시는 유저분도 많고요. 네. 지금 저 지금 접속해 있습니다. 어떻게 저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해야 돼요? 좀. 흥분 안 했어요. 흥분 안 했어요. 너 얼른 이러네. 때릴까? 자, 제 앞에 지금 많은 분들이 모여주시고 계시고 자, 감사합니다. 줄을 서주시고요. 다음에 우리 범인님이 면접을 보실 거예요. 근데 저희 범인님이 면접을 보기 전에요. 이렇게 이제 그 정보창을 저희가 보잖아요. 왜냐면 면접관이니까 그 정보를 봐야 되니까. 정보를 볼 겁니다, 저희가. 예, 공개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정보창은. 그리고 또 시간상 해무지까지 클리어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핏빛상어를 1렙부터 공략을 할 거기 때문에요. 네. 오늘 핏빛상어왕을 깨시거나 깨시는 분은 이제 안 되죠. 네, 뭐 그리고 또 2렙이나 3렙부터 가는 분도 안 됩니다. 네. 네, 1렙부터 제가 저는 그리고 줄을 차례대로 잘 서주셨어요. 네. 일단은 제 화면 볼 수 있을까요? 제 화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줄을 섰는데 뭐야? 아이고 6명밖에 안 섰는데? 아니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여기 무슨 써